가시는 동안에 현안들이 많은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똥꼬를 찬 겁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자기 땅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추진해서 특혜라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기존 예타가 통과된 양평 고속도로 원하는 정동균 고속도로, 민주당 고속도로입니까? 어제 양평군 주민들이 비를 뚫고 서울에 올라와 민주당사 앞에서 절박한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양평군 주민들의 오랜 소망도 짓밟는 것입니까? 꼭 그래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에 붙여서 결정을 하자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 그게 좀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 주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가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당이나 정부에서 주민투표 관련해서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대책도 없이 그저 상조하고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변경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작년 국정감사 때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양평군 병산리 일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토지 형질 변경으로 가격이 폭등한 문제를 따져물었고 원희룡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우긴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현 양평군수는 민주당사에 와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도둑이야라고 소리친 사람에게 항의를 할 것이 아니라 도둑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경찰에게 항의 시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민주당은 양평 군수인 저와 인사업 실무 관련하여 대화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계획도 참여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께 호소를 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민주당이랑 만남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조율이 된 게 있나요? 민주당과 만남은 따로 조율을 사전에 하실 게 있나요? 민주당과는 조율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